집에서 심플하고 고급지게 메밀국수 만들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맛있다. 맛간장을 먼저 만든다. 재료는 간단하게 일반 진간장 1과 2분의 1 종이컵, 흔한 멸치액젓 2분의 1 종이컵, 맛있는 술 3분의 2 종이컵, 생수 2 종이컵, 흰설탕 1 종이컵, 감칠맛 다시마 손바닥 크기 한 장, 향기나게 생강 한 톨을 0.5cm로 썰어서 넣어준다. 불은 중약불로 은근히 끓여준다. 갓소부시 종이컵 한 개 담고 바르르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갓소부시를 넣는다. 맛이 우러나도록 4분 방치한다. 시간되면 생강 따로 건져내고 육수를 걸러낸다. 실온에서 천천히 식힌다. 그 사이에 쉬지 않고 고명을 만든다. 대파 약간 슬라이스, 마른 김은 살짝 구워서 3등분, 얇게 가위로 잘라준다. 무 약간은 강판에 박박 갈고 물에 한번 헹궈서 체에 거르고 꾹꾹 짜준다. 식으면 생강 건지고 통에 담아서 냉장 보관한다. 냉장고에 시원한 물이 있다면 국수는 뒤에 설명대로 삶아서 시간되면 냉수 마찰, 국수를 말아서 물기 한번 꼭 짜주고 맛간장 2분의 1 종이컵, 시원한 물 1과 2분의 1 종이컵, 1대 3으로 섞어서 부어준다. 고명 올리고 기호에 따라서 오뚜기를 첨가한다. 잘 섞어서 먹는다. 국수 2인분 추가하고 싶다.